안녕하세요. 책 읽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혼날까 무서워서 거짓말한 적 있으시죠? 저는요, 10살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놀다가 집에 있는 화분을 엎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집이나 아빠들은 무서웠지만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정말 무섭기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당시 방범대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도둑들 때려잡는 몽둥이가 한 서너 개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걸로 맞으면 진짜 아프죠. 그래서 정말 신경 써서 그 화분을 원상복구 해놨는데 아버지가 퇴근해서 오시더니 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화분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된 거냐. 아, 원래 그랬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정말 어린 나이에 하늘 날아갈 뻔했습니다.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의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거짓말하지 말자, 정직하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화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자. 그리고 커서 자녀가 화분을 엎어도 절대 때리지 말자. 였습니다. 좋은 결심이었죠? 오늘 소설에는 어린 시절 저와는 다르게 아주 정직한 성품을 타고난 멋진 소년이 등장합니다. 루시 몽고메리의 소설 소년 낚시꾼 들려드릴 건데요.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숨이 막히게 덥고 하늘은 흐린 그날, 댄 필립스는 칼튼 연못의 개울가에서 송어 낚시를 하고 있었다. 개울 위쪽은 중간보다 시원했는데 키 큰 자작나무와 버드나무가 짙은 그늘을 만들어서 더위를 막아준 덕이었다. 숲비탈을 따라 흐르는 산들바람이 너도 밤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쨍쨍한 태양 아래 연못은 작은 바람 속 흔들림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부드러운 진주빛 수평선은 조금 흐릿했는데 바로 이 연못과 주변 토지 소유자인 월터스 씨의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탓이었다. 월터스 씨는 칼튼에 온 지 오래되지 않은 인물로 최근 공장을 매입했다. 하지만 벌써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융통성 없는 사업가라는 평판을 듣고 있었다. 어떠한 이유로 해고당한 직원들 두어 명이 그가 부당하고 독선적인 인물이라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 법을 어기면 아주 무자비하고 작은 잘못조차 봐주는 법이 없는 냉철한 사나이라는 것이었다. 댄 필립스는 해뜰 무렵부터 연못에 있었다. 이른 아침에는 잘 떠오르던 송어가 날이 점점 더워지자 미끼를 물지 않았고 30분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하지만 입질은 계속 왔기 때문에 그는 만족스럽게 송어들을 관찰하며 이제는 구멍이 난 작은 배를 저 뭍으로 나아갔다. 그래, 이 정도면 꽤 잘 낚은 거야. 그가 혼잣말을 했다. 이 여름 동안 정말 괜찮았어. 그리고 이 큼직한 점박이 녀석은 1파운드는 될걸? 얼마나 멋진 놈인지. 호텔에서도 가격을 잘 쳐줄 거야. 어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가져가 봐야겠다. 그러면 또 해질 때쯤 다시 낚시할 시간도 생길 거고. 그나저나 너무 더운걸? 동생에게 파란 물백합을 잔뜩 따다 줘야겠어. 정말 예쁘단 말이야. 그는 오리나무 아래에 배를 묶고 부드러운 꽃잎이 달린 보랏빛 물백합을 꺾었다. 그리고 휘파람을 불며 노도밤나무와 전나무 언덕 아래 고사리 숲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댄은 그을린 피부에 주근깨가 송송 난 13살 사내 아이였다. 이웃들은 그가 정말 똑똑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뒤이어 어디서 그런 영특함을 물려받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왜냐면
절대로 아버지에게서 받았을 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알았던 모든 이들에게 야망없고 게으른 인간으로 불리었다. 그는 미래를 고치려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녁밥이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 마당에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그런 타입이었다. 그가 죽었을 때 누구도 그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참을성 많고 슬픈 눈을 지닌 그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녀는 힘든 상황을 딛고 두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장남 댄과 댄보다 두 살 어린 딸이 있었는데 딸아이는 척추질환으로 장애를 갖고 있었다.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진지한 성격의 댄은 사나이답게 어머니를 도우며 일을 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는 못했지만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마을의 다양한 잡일과 농부들의 수확을 도우며 돈을 벌고 있었다. 지난 2년간 가장 짭짤했던 여름 수익은 송어 낚시였다. 이전에 땅주인은 누구든 연못에서 낚시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댄은 정기적으로 호수의 호텔에 송어를 넘기며 돈을 벌었다. 그곳 호텔은 인기 있는 여름 휴양지로 언제나 송어를 사주는 곳이었다. 월터스 씨가 땅을 사들였을 때 댄은 그가 전 주인처럼 연못을 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하긴 여름 내내 왜 연못이 비었는지 궁금해하면서도 거기에 이유가 있으리라고는 댄은 짐작하지 못했다. 오랜 경험상 송어가 잘 잡히는 시원하고 어두운 쪽에서 낚시를 했고 자기가 편한 숲길을 따라 오갔다. 일부러 숨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지름길을 따라 움직인 것이다. 송어 잡이는 짭짤했고 호텔에서의 가격도 계속 올랐다. 댄은 재치 있는 소년으로 호텔 지배인에게 사랑을 받았다. 댄은 늘 신선한 송어를 조달해준다는 그런 신뢰를 얻고 있었다. 댄이 집에 들어갔을 때 필립스 부인은 문 앞에 나와 있었다. 보세요, 어머니. 댄은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들어 보였다. 이 녀석은 1파운드는 될 거예요. 가격을 잘 쳐줄 거라고요. 저녁밥을 가지고 다시 낚시하러 가야겠어요, 어머니. 또 간다는 게니? 너무 많이 걸어야 하잖아. 힘들지 않니? 어머니가 가엾다는 듯 말했다. 얘야, 너무 덥기도 하고 일사병 걸릴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저녁이 되어 선선해질 때까지 기다리렴. 얼굴을 보니 창백한 데다 야위기까지 했으니. 아이의 엄마는 걱정스러운 듯 말을 이어갔다. 전 괜찮아요, 어머니. 댄이 쾌활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더위는 신경 안 써요. 불편해도 참을 줄 알아야죠. 이 고기들을 팔아 돈을 벌어올 테니 기다리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낚시를 할 거예요. 피곤해 보이는 쪽은 어머니세요. 일을 많이 안 하시면 정말 좋을 텐데. 제가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쉬엄쉬엄 하셔도 될 거예요. 제 친구 샘 프렌치 말로는 월터스 씨가 공장에서 일할 아이를 원한대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어려서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 있겠죠.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한 뒤 댄은 꽃다발을 가지고 누이 동생이 누워있는 방으로 갔다. 엘라메이, 내가 뭘 가져왔는지 봐. 댄이 야윈 누이 동생의 손에 물기 어린 꽃송이들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예쁜 꽃들 본 적 있니? 오빠, 정말 예쁜 꽃들이다. 정말 고마워. 이따가 호수에 또 갈 거면 헨리 부인에게 가서 내게 주신다던 제라늄을 좀 가져올 수 있어? 다른 애들 잘 자라는 것 좀 봐. 저 분홍색 꽃은 곧 필 거야. 알겠어. 내가 제라늄 가져다 줄게.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면 너에게 정말 큰 온실을 지어주고 세상의 모든 꽃을 가져다 줄 거야. 꽃다발 사이에서 잠도 잘 수 있게 말이야.
대는 뒤돌아서 어머니에게 갔다. 어머니, 어머니, 저녁밥 준비됐나요? 송어를 잡으면 배가 너무 고파지더라고요. 근데 이 종이는 뭐죠? 댄이 탁자에서 접힌 신문을 집어들었다. 댄의 어머니 필립스 부인은 감자를 탁자에 내려놓고 앞치마로 땀에 젖은 얼굴을 닦았다. 아, 그거 레티 밀즈가 오늘 아침에 소포에 감아가지고 왔어. 4주 전 신문이지만 시간이 나면 신문을 종종 읽는단다. 하지만 이건 아직 안 읽었어. 뭐라고 쓰여 있니? 신문을 펴고 첫 페이지를 보던 댄은 갑자기 목이 메이며 창백해졌다. 그는 멍청한 표정으로 종이장을 응시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아이의 표정에 놀란 필립스 부인은 댄의 어깨 너머로 신문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공지사항. 나의 소유지 칼튼 연못에서 6월 1일 이후 낚시하는 자는 누구든지 법에 의해 고소할 것임. 월터스. 댄, 이게 무슨 뜻이니? 댄은 조용히 동생 엘라메이의 방문을 닫았다.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 그건 제가 여름 내내 월터스 씨의 송어를 훔쳤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라고요. 댄, 하지만 모르고 한 거잖니. 아니에요. 제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여쭤봤어야 했는데. 아,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런데 법에 의해 고소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어머니? 그건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확실한 건 송어 낚시가 금지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야. 월터스 씨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구나.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정말 무섭고 웜하신 분이라고요. 샘 프렌치는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얘야, 엄마는 그 사람 말 믿지 않는단다. 필립스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해고 당해서 앙심을 품고 있으니까. 자, 가서 털어놓아야 오라. 우린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왔잖니. 알아요, 어머니. 댄은 두려움을 누르며 대답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저녁 먹고 갔다 올게요. 잠깐 무서워서 그랬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머니. 지금 잡은 송어를 깨끗이 씻어서 이 여름에 번 돈과 함께 가져다 드리겠어요. 모르고 한 짓이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 엄마도 따라가마.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동생을 돌봐주셔야죠. 그렇게 되는 영웅처럼 말했다. 이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은 어머니를 그 냉혹한 공장주와 마주하게 둘 수는 없었다. 해야만 한다면 그 사자굴엔 혼자서 들어가야 했다. 엘라메이에겐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할 테니까요. 그리고 울지도 마시고요. 정말 전 괜찮을 거예요. 저녁 먹고 바로 갈게요. 댄은 저녁을 먹고 신중하게 송어를 씻어서 남은 잎사귀에 싸서 바구니에 넣었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 못한 속마음을 감추고 명랑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대문을 나서서 몇 걸음 가자 이웃집 소년이 다가왔다. 마르고 큰 키, 왠지 간사한 웃음을 짓고 교활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다. 댄에게 친근한 고갯짓을 보냈다. 잡은 고기를 들고 호텔로 가는 거야? 너무 더워서 도착 전에 튀김이 되어버릴 거다 아마. 아주 바삭바삭하게. 아니야, 호텔 가는 거 아니야. 월터스 씨를 만나러 그분의 공장에 가는 거야. 깜짝 놀란 샘 프렌치는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거길 대체 왜 가는데? 진짜 거기서 일하려는 건 아니지? 월터스 씨는 널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전혀 가망 없다고. 그건 아니고, 샘,
월터스 씨가 이 여름에 호수에서 낚시 금지라고 공지한 거 알고 있었어? 당연히 알았지. 구두쇠 같으니라고. 정말 못돼 먹었어. 자기는 근처에 가지도 않으면서. 알고 있었구나. 쌤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몰랐던 거야? 나는 다 아는 줄 알았지. 해질녘이 어두운 곳에서 낚시하고 몰래 숲길로 다녔잖아. 그런데 몰랐다는 거야? 먼지투성이 길가에 선 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댄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너 정신 나갔구나. 그걸 가서 말하겠다는 거야 지금? 난 말이야, 너가 그 잘난 월터스를 벗겨먹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신났다고. 그런데 가서 그 낚시를 했다고 하면 널 감옥에 가둬버릴걸. 넌 그가 어떤 인간인 줄 모른다고. 우리 아빠가 말하는데, 샘, 너희 아버지 얘긴 신경 안 써. 난 결심했어. 이 바보야, 내 말 들어. 고소한다잖아. 그가 널 감옥에 쳐넣을 거라니까. 어떤 끔찍한 짓을 할 수도 있고 말이야. 댄은 완강하게 말했다. 겁주지 말고 돌아가, 샘. 난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이걸 숨기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아이고 이런, 너 정말 미쳤구나. 생각 좀 있는 녀석인 줄 알았더니 넌 아무런 해도 끼친 게 아니야. 월터스는 송어가 필요하지도 않고. 너가 정말 정직한 놈이라서 마음에 걸린다면 이제 낚시하지 않으면 돼.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고. 우리 엄만 가서 말하라고 하셔. 그리고 난 엄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 난 이제 갈게. 샘이 놀리듯이 말했다. 이 바보 천치야. 월터스가 감옥에 보내면 거기서 잘 지내라고. 네가 없는 동안 네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다 해줄게. 혹시 너가 죽게 되면 장례도 치래주고. 그것도 너의 시신이 남는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지. 잘가 댄. 그 잘난 월터스에게 안부 전해주고. 댄은 그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냉엄한 공장주와 독대할 생각에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공장에 들어가 벌벌 떨며 공장주를 만나고 왔다고 말했을 때 그에게 용기가 거의 사라진 후였다. 직원은 월터스 씨가 사무실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바쁘기 때문에 메시지를 남기면 전해주겠다고 했다. 댄은 강하게 나갔다. 전 오늘 꼭 월터스 씨를 만나봐야 해요. 부탁드립니다. 용감하게 말했지만 댄의 마음속은 공포로 가득했다. 직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공장주의 방으로 댄을 데려갔다. 사장님, 여기 웬 아이가 뵙겠다고 왔습니다. 짧게 말한 뒤 그 직원은 댄을 사무실로 들여보내고 유리문을 닫고 나갔다. 댄은 어지럽도록 벌벌 떨어가며 두려운 존재 앞에 섰다. 월터스 씨는 서류로 뒤덮인 책상 앞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 직원이 사라지자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정말 엄해 보이는 사내로 깊은 회색 눈과 깨끗하게 면도한 턱을 빳빳하게 들고 있었다. 군살이라곤 한 점도 없고 목소리와 태도는 사업가답게 결단력 있고 명확해 보였다. 그가 커다란 가죽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무슨 일로 왔지? 댄은 할 말을 열심히 만들어 왔지만 아무것도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저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가운데 어서 빨리 자신의 도둑질을 자백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댄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말했다. 월터스 씨,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말씀드릴 게 있어 왔어요. 그 공지에 대해서 전 정말 알지 못했어요. 그러고서 월터스 씨의 연못에서 여름 내내 송어 낚시를 했지요. 하지만 정말 몰랐어요. 진심입니다. 여기 오늘 잡은 송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송어를 잡아서 번 돈도 모두 갚겠습니다. 제가 좀 크면요. 그 공장의 사장은 놀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가죽 의자를 당겨 앉았다. 자, 앉거라. 그는 친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너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당최 모르겠구나. 내 연못에서 낚시를 했다고 했지. 내가 낸 공고를 못 보고 말이야. 대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다. 고백했는데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네, 못 봤습니다. 우리 집은 신문을 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신문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전 항상 지금까지 그곳에서 여름마다 낚시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도 괜찮은 줄만 알았지요. 여쭤봤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정말 고기를 훔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와 제가 그 공지를 본 건 오늘이고 보자마자 바로 왔어요. 오늘 아침에 잡은 이 고기까지 가지고 말이에요. 절 고소하지 않으신다면 지금껏 낚시로 번 돈도 전부 갚을 생각입니다. 1센트도 남김없이요. 시간을 좀 주셔야겠지만요. 월터스는 웃음을 감추기 위해 입가를 가렸다. 그래, 너의 이름이 댄 필립스가 맞지? 칼튼 코너스에서 어머니 필립스 부인과 살고 있는. 네? 댄은 어떻게 그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지 궁금했다. 아마 이게 고소를 하기 위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월터스 씨는 펜을 들고 댄에게 백지 한 장을 꺼내들었다. 댄, 내가 공고를 낸 이유는 내 연못에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식사하고 캠핑을 하면서 내 땅을 너무나 더럽혔기 때문이란다. 난 송어를 안 잡아 시간도 없고. 하지만 네가 대단한 손해를 입힌 것 같진 않구나. 계속 낚시를 해도 좋다. 자, 너한테 허락한다고 증명서를 하나 써줄 테니까 혹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걸 보여주렴. 그리고 네가 오늘 가지고 온 그 송어는 내가 호텔 가격으로 사주마. 감사합니다, 선생님. 댄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직접 듣고도 의심이 될 정도로 믿어지지가 않았다. 댄은 월터스 씨가 써준 종이를 가지고 일어섰다. 잠깐만, 댄. 왜 굳이 내게 이 이야기를 하러 온 거지? 그냥 낚시를 그만뒀으면 될 것을 말이야. 그건 정직한 게 아니니까요. 댄이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지나갔다. 월터스 씨가 탁자를 톡톡 두드렸다. 댄은 그가 왜 그러는지 궁금해하며 기다렸다. 드디어 월터스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말이야, 아이 하나를 구하고 있단다. 혹시 일할 생각 없니? 지금 저를 고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월터스 씨? 댄은 세상이 전부 뒤집히는 것만 같았다. 그래, 너 말이다. 좀 어리지만 일은 어렵지 않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사실 난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아이를 찾기까지 공석으로 두려고 했지. 그런데 이제 찾은 것 같구나. 저번에 일하던 녀석은 작은 실수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해고시켜버렸지. 사실대로 말했다면 용서했을 것을. 실수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거짓말과 속임수는 허용할 수 없거든. 월터스는 아주 무시무시한 표정을 지으며 준엄한 시선을 보냈다. 그런데 넌 거짓말과 속임수는 모두 하지 않을 아이 같구나. 어때? 해보겠니?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업가는 언제나 눈을 크게 뜨고 믿을 만한 일꾼을 찾아 헤매지. 자, 내일 아침 8시까지 이곳으로 오너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내가 부당하고 아주 사람들을 부려먹는 나쁜 공장주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헛소문이란다. 내가 오늘처럼 정직하다면 난 결코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넌 날 속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성품이지.
그 송어는 우리 집에 가져다 놓으렴. 고맙다. 대는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그물 밖으로 나왔다. 너무나 놀라운 대화였기 때문에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뜨겁고 하얀 길을 내려가던 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옳았어. 그래,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샘은 뭐라고 할까? 이제 대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명랑한 발걸음으로 힘차게 뛰어갔다. 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소년이 말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한 단계 성장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피하고 싶었던 일을 굉장히 용기 내어 부딪혔는데요. 사람은 정말 그럴 때 한 단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엔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도 많고 속이려는 사람도 많고 그런 뉴스도 많지만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는 교훈을 저는 얻을 수 있었네요. 자, 저도 여러분도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댄처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책 읽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혼날까 무서워서 거짓말한 적이 있으시죠? 저는요, 10살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놀다가 집에 있는 화분을 엎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집이나 아빠들은 무서웠지만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정말 무섭기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당시 방범대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도둑들 때려잡는 몽둥이가 한 서너 개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걸로 맞으면 진짜 아프죠. 그래서 정말 신경 써서 그 화분을 원상복구 해놨는데 아버지가 퇴근해서 오시더니 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화분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된 거냐. 아, 원래 그랬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정말 어린 나이에 하늘 날아갈 뻔했습니다.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의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거짓말하지 말자, 정직하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화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자. 그리고 커서 자녀가 화분을 엎어도 절대 때리지 말자, 였습니다. 좋은 결심이었죠? 오늘 소설에는 어린 시절 저와는 다르게 아주 정직한 성품을 타고난 멋진 소년이 등장합니다. 루시 몽고메리의 소설 소년 낚시꾼 들려드릴 건데요.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숨이 막히게 덥고 하늘은 흐린 그날 댄 필립스는 칼튼 연못의 개울가에서 송어 낚시를 하고 있었다. 개울 위쪽은 중간보다 시원했는데 키 큰 자작나무와 버드나무가 짙은 그늘을 만들어서 더위를 막아준 덕이었다. 숲비탈을 따라 흐르는 산들바람이 너도 밤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쨍쨍한 태양 아래 연못은 작은 바람 속 흔들림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부드러운 진주빛 수평선은 조금 흐릿했는데 바로 이 연못과 주변 토지 소유자인 월터스 씨의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탓이었다. 월터스 씨는 칼튼에 온 지 오래되지 않은 인물로 최근 공장을 매입했다. 하지만 벌써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융통성 없는 사업가라는 평판을 듣고 있었다.
어떠한 이유로 해고당한 직원들 두어 명이 그가 부당하고 독선적인 인물이라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 법을 어기면 아주 무자비하고 작은 잘못조차 봐주는 법이 없는 냉철한 사나이라는 것이었다. 댄 필립스는 해뜰 무렵부터 연못에 있었다. 이른 아침에는 잘 떠오르던 송어가 날이 점점 더워지자 미끼를 물지 않았고 30분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하지만 입질은 계속 왔기 때문에 그는 만족스럽게 송어들을 관찰하며 이제는 구멍이 난 작은 배를 저 무트로 나아갔다. 그래, 이 정도면 꽤 잘 낚은 거야. 그가 혼잣말을 했다. 이 여름 동안 정말 괜찮았어. 그리고 이 큼직한 점박이 녀석은 1파운드는 될걸? 얼마나 멋진 놈인지. 호텔에서도 가격을 잘 쳐줄 거야. 어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가져가 봐야겠다. 그러면 또 해질 때쯤 다시 낚시할 시간도 생길 거고. 그나저나 너무 더운걸? 동생에게 파란 물백합을 잔뜩 따다 줘야겠어. 정말 예쁘단 말이야. 그는 오리나무 아래 배를 묶고 부드러운 꽃잎이 달린 보랏빛 물백합을 꺾었다. 그리고 휘파람을 불며 노도밤나무와 전나무 언덕 아래 고사리 숲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댄은 그을린 피부에 주근깨가 송송 난 13살 사내 아이였다. 이웃들은 그가 정말 똑똑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뒤이어 어디서 그런 영특함을 물려받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왜냐면 절대로 아버지에게서 받았을 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알았던 모든 이들에게 야망없고 게으른 인간으로 불렸다. 그는 미래를 고치려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녁밥이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 마당에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그런 타입이었다. 그가 죽었을 때 누구도 그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참을성 많고 슬픈 눈을 지닌 그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녀는 힘든 상황을 딛고 두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장남 댄과 댄보다 두 살 어린 딸이 있었는데 딸아이는 척추질환으로 장애를 갖고 있었다.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진지한 성격의 댄은 사나이답게 어머니를 도우며 일을 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는 못했지만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마을의 다양한 잡일과 농부들의 수확을 도우며 돈을 벌고 있었다. 지난 2년간 가장 짭짤했던 여름 수익은 송어 낚시였다. 이전의 땅주인은 누구든 연못에서 낚시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댄은 정기적으로 호수의 호텔에 송어를 넘기며 돈을 벌었다. 그곳 호텔은 인기 있는 여름 휴양지로 언제나 송어를 사주는 곳이었다. 월터스 씨가 땅을 사들였을 때 댄은 그가 전 주인처럼 연못을 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하긴 여름 내내 왜 연못이 비었는지 궁금해하면서도 거기에 이유가 있으리라고는 댄은 짐작하지 못했다. 오랜 경험상 송어가 잘 잡히는 시원하고 어두운 쪽에서 낚시를 했고 자기가 편한 숲길을 따라 오갔다. 일부러 숨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지름길을 따라 움직인 것이다. 송어 잡이는 짭짤했고 호텔에서의 가격도 계속 올랐다. 댄은 재치 있는 소년으로 호텔 지배인에게 사랑을 받았다. 댄은 늘 신선한 송어를 조달해준다는 그런 신뢰를 얻고 있었다. 댄이 집에 들어갔을 때 필립스 부인은 문 앞에 나와 있었다. 보세요, 어머니. 댄은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들어 보였다. 이 녀석은 1파운드는 될 거예요. 가격을 잘 쳐줄 거라고요. 저녁밥을 가지고 다시 낚시하러 가야겠어요, 어머니. 또 간다는 게니? 너무 많이 걸어야 하잖아. 힘들지 않니? 어머니가 가엾다는 듯 말했다.
얘야, 너무 덥기도 하고 일사병 걸릴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저녁이 되어 선선해질 때까지 기다리렴. 얼굴을 보니 창백한 데다 야위기까지 했으니. 아이의 엄마는 걱정스러운 듯 말을 이어갔다. 전 괜찮아요, 어머니. 댄이 쾌활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더위는 신경 안 써요. 불편해도 참을 줄 알아야죠. 이 고기들을 팔아 돈을 벌어올 테니 기다리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낚시를 할 거예요. 피곤해 보이는 쪽은 어머니세요. 일을 많이 안 하시면 정말 좋을 텐데. 제가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쉬엄쉬엄 하셔도 될 거예요. 제 친구 샘 프렌치 말로는 월터스 씨가 공장에서 일할 아이를 원한대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어려서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 있겠죠.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한 뒤 댄은 꽃다발을 가지고 누이 동생이 누워있는 방으로 갔다. 엘라메이, 내가 뭘 가져왔는지 봐. 댄이 야윈 누이 동생의 손에 물기 어린 꽃송이들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예쁜 꽃들 본 적 있니? 오빠, 정말 예쁜 꽃들이다. 정말 고마워. 이따가 호수에 또 갈 거면 헨리 부인에게 가서 내게 주신다던 제라늄을 좀 가져올 수 있어? 다른 애들 잘 자라는 것 좀 봐. 저 분홍색 꽃은 곧 필 거야. 알겠어. 내가 제라늄 가져다 줄게.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면 너에게 정말 큰 온실을 지어주고 세상의 모든 꽃을 가져다 줄 거야. 꽃다발 사이에서 잠도 잘 수 있게 말이야. 댄은 뒤돌아서 어머니에게 갔다. 어머니, 어머니, 저녁밥 준비됐나요? 송어를 잡으면 배가 너무 고파지더라고요. 근데 이 종이는 뭐죠? 댄이 탁자에서 접힌 신문을 집어들었다. 댄의 어머니 필립스 부인은 감자를 탁자에 내려놓고 앞치마로 땀에 젖은 얼굴을 닦았다. 아, 그거 레티 밀즈가 오늘 아침에 소포에 감아가지고 왔어. 4주 전 신문이지만 시간이 나면 신문을 종종 읽는단다. 하지만 이건 아직 안 읽었어. 뭐라고 쓰여 있니? 신문을 펴고 첫 페이지를 보던 댄은 갑자기 목이 메이며 창백해졌다. 그는 멍청한 표정으로 종잇장을 응시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아이의 표정에 놀란 필립스 부인은 댄의 어깨 너머로 신문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공지사항. 나의 소유지 칼튼 연못에서 6월 1일 이후 낚시하는 자는 누구든지 법에 의해 고소할 것임. 월터스. 댄, 이게 무슨 뜻이니? 댄은 조용히 동생 엘라메이의 방문을 닫았다.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 그건 제가 여름 내내 월터스 씨의 송어를 훔쳤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라고요. 댄, 하지만 모르고 한 거잖니. 아니에요. 제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여쭤봤어야 했는데. 아,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런데 법에 의해 고소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어머니? 그건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확실한 건 송어 낚시가 금지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야. 월터스 씨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구나.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정말 무섭고 웜하신 분이라고요. 샘 프렌치는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얘야, 엄마는 그 사람 말 믿지 않는단다. 필립스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해고 당해서 앙심을 품고 있으니까. 자, 가서 털어놓아야 오라. 우린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왔잖니. 알아요, 어머니. 댄은 두려움을 누르며 대답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저녁 먹고 갔다 올게요. 잠깐 무서워서 그랬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머니.
지금 잡은 송어를 깨끗이 씻어서 이 여름에 번 돈과 함께 가져다 드리겠어요. 모르고 한 짓이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 엄마도 따라가마.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동생을 돌봐주셔야죠. 그렇게 되는 영웅처럼 말했다. 이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은 어머니를 그 냉혹한 공장주와 마주하게 둘 수는 없었다. 해야만 한다면 그 사자굴엔 혼자서 들어가야 했다. 엘라메이에겐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할 테니까요. 그리고 울지도 마시고요. 정말 전 괜찮을 거예요. 저녁 먹고 바로 갈게요. 대는 저녁을 먹고 신중하게 송어를 씻어서 남은 잎사귀에 싸서 바구니에 넣었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 못한 속마음을 감추고 명랑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대문을 나서서 몇 걸음 가자 이웃집 소년이 다가왔다. 마르고 큰 키, 왠지 간사한 웃음을 짓고 교활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다. 댄에게 친근한 고갯짓을 보냈다. 잡은 고기를 들고 호텔로 가는 거야? 너무 더워서 도착 전에 튀김이 되어버릴 거다 아마. 아주 바삭바삭하게. 아니야, 호텔 가는 거 아니야. 월터스 씨를 만나러 그분의 공장에 가는 거야. 깜짝 놀란 샘 프렌치는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거길 대체 왜 가는데? 진짜 거기서 일하려는 건 아니지? 월터스 씨는 널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전혀 가망 없다고. 그건 아니고, 샘, 월터스 씨가 이 여름에 호수에서 낚시 금지라고 공지한 거 알고 있었어? 당연히 알았지. 구두쇠 같은 이라고. 정말 못돼 먹었어. 자기는 근처에 가지도 않으면서. 알고 있었구나. 샘,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몰랐던 거야? 나는 다 아는 줄 알았지. 해질녘이 어두운 곳에서 낚시하고 몰래 숲길로 다녔잖아. 그런데 몰랐다는 거야? 먼지 두성이 길가에 선 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댄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너 정신 나갔구나. 그걸 가서 말하겠다는 거야, 지금? 난 말이야, 너가 그 잘난 월터스를 벗겨먹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신났다고. 그런데 가서 그 낚시를 했다고 하면 널 감옥에 가둬버릴걸. 넌 그가 어떤 인간인 줄 모른다고. 우리 아빠가 말하는데, 샘, 너희 아버지 얘긴 신경 안 써. 난 결심했어. 이 바보야, 내 말 들어. 고소한다잖아. 그가 널 감옥에 쳐넣을 거라니까. 어떤 끔찍한 짓을 할 수도 있고 말이야. 대는 완강하게 말했다. 겁주지 말고 돌아가, 샘. 난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이걸 숨기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아유, 이런. 너 정말 미쳤구나. 생각 좀 있는 녀석인 줄 알았더니. 넌 아무런 해도 끼친 게 아니야. 월터스는 송어가 필요하지도 않고. 너가 정말 정직한 놈이라서 마음에 걸린다면 이제 낚시하지 않으면 돼.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고. 우리 엄만 가서 말하라고 하셔. 그리고 난 엄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 난 이제 갈게. 샘이 놀리듯이 말했다. 이 바보 천치야. 월터스가 감옥에 보내면 거기서 잘 지내라고. 네가 없는 동안 네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다 해줄게. 혹시 너가 죽게 되면 장례도 치래주고. 그것도 너의 시신이 남는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지. 잘가, 댄. 그 잘난 월터스에게 안부 전해주고. 댄은 그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냉엄한 공장주와 독대할 생각에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공장에 들어가 벌벌 떨며 공장주를 만나고 왔다고 말했을 때 그에게 용기가 거의 사라진 후였다. 직원은 월터스 씨가 사무실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바쁘기 때문에 메시지를 남기면 전해주겠다고 했다. 대는 강하게 나갔다. 전 오늘 꼭 월터스 씨를 만나 뵈야 해요. 부탁드립니다. 용감하게 말했지만
대내 마음속은 공포로 가득했다. 직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공장주의 방으로 댄을 데려갔다. 사장님, 여기 웬 아이가 뵙겠다고 왔습니다. 짧게 말한 뒤 그 직원은 댄을 사무실로 들여보내고 유리문을 닫고 나갔다. 댄은 어지럽도록 벌벌 떨어가며 두려운 존재 앞에 섰다. 월터스 씨는 서류로 뒤덮인 책상 앞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 직원이 사라지자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정말 엄해 보이는 사내로 깊은 회색 눈과 깨끗하게 면도한 턱을 빳빳하게 들고 있었다. 군살이라곤 한 점도 없고 목소리와 태도는 사업가답게 결단력 있고 명확해 보였다. 그가 커다란 가죽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무슨 일로 왔지? 댄은 할 말을 열심히 만들어 왔지만 아무것도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저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가운데 어서 빨리 자신의 도둑질을 자백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댄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말했다. 월터스 씨,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말씀드릴 게 있어 왔어요. 그 공지에 대해서 전 정말 알지 못했어요. 그러고서 월터스 씨의 연못에서 여름 내내 송어 낚시를 했지요. 하지만 정말 몰랐어요. 진심입니다. 여기 오늘 잡은 송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송어를 잡아서 번 돈도 모두 갚겠습니다. 제가 좀 크면요. 그 공장의 사장은 놀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가죽의자를 당겨 앉았다. 자, 앉거라. 그는 친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너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당최 모르겠구나. 내 연못에서 낚시를 했다고 했지. 내가 낸 공고를 못 보고 말이야. 댄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다. 고백했는데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네, 못 봤습니다. 우리 집은 신문을 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신문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전 항상 지금까지 그곳에서 여름마다 낚시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도 괜찮은 줄만 알았지요. 여쭤봤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정말 고기를 훔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와 제가 그 공지를 본 건 오늘이고 보자마자 바로 왔어요. 오늘 아침에 잡은 이 고기까지 가지고 말이에요. 절 고소하지 않으신다면 지금껏 낚시로 번 돈도 전부 갚을 생각입니다. 1센트도 남김없이요. 시간을 좀 주셔야겠지만요. 월터스는 웃음을 감추기 위해 입가를 가렸다. 그래, 너의 이름이 댄 필립스가 맞지? 칼튼 코너스에서 어머니 필립스 부인과 살고 있는. 네? 댄은 어떻게 그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지 궁금했다. 아마 이게 고소를 하기 위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월터스 씨는 펜을 들고 댄에게 백지 한 장을 꺼내들었다. 댄, 내가 공고를 낸 이유는 내 연못에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식사하고 캠핑을 하면서 내 땅을 너무나 더럽혔기 때문이란다. 난 송어를 안 잡아 시간도 없고. 하지만 네가 대단한 손해를 입힌 것 같진 않구나. 계속 낚시를 해도 좋다. 자, 너한테 허락한다고 증명서를 하나 써줄 테니까 혹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걸 보여주렴. 그리고 네가 오늘 가지고 온 그 송어는 내가 호텔 가격으로 사주마. 감사합니다, 선생님. 댄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직접 듣고도 의심이 될 정도로 믿어지지가 않았다. 댄은 월터스 씨가 써준 종이를 가지고 일어섰다. 잠깐만, 댄. 왜 굳이 내게 이 이야기를 하러 온 거지? 그냥 낚시를 그만뒀으면 될 것을 말이야. 그건 정직한 게 아니니까요. 댄이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지나갔다.
월터스 씨가 탁자를 톡톡 두드렸다. 댄은 그가 왜 그러는지 궁금해하며 기다렸다. 드디어 월터스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말이야, 아이 하나를 구하고 있단다. 혹시 일할 생각 없니? 지금 저를 고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월터스 씨? 댄은 세상이 전부 뒤집히는 것만 같았다. 그래, 너 말이다. 좀 어리지만 일은 어렵지 않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사실 난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아이를 찾기까지 공석으로 두려고 했지. 그런데 이제 찾은 것 같구나. 저번에 일하던 녀석은 작은 실수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해고시켜버렸지. 사실대로 말했다면 용서했을 것을. 실수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거짓말과 속임수는 허용할 수 없거든. 월터스는 아주 무시무시한 표정을 지으며 준엄한 시선을 보냈다. 그런데 넌 거짓말과 속임수는 모두 하지 않을 아이 같구나. 어때? 해보겠니?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업가는 언제나 눈을 크게 뜨고 믿을 만한 일꾼을 찾아 헤매지. 자, 내일 아침 8시까지 이곳으로 오너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내가 부당하고 아주 사람들을 부려먹는 나쁜 공장주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헛소문이란다. 내가 오늘처럼 정직하다면 난 결코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넌 날 속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성품이지. 그 송원은 우리 집에 가져다 놓으렴. 고맙다. 댄은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건물 밖으로 나왔다. 너무나 놀라운 대화였기 때문에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뜨겁고 하얀 길을 내려가던 댄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옳았어. 그래,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샘은 뭐라고 할까? 이제 댄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명랑한 발걸음으로 힘차게 뛰어갔다. 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소년이 말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한 단계 성장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피하고 싶었던 일을 굉장히 용기 내어 부딪혔는데요. 사람은 정말 그럴 때 한 단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엔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도 많고 속이려는 사람도 많고 그런 뉴스도 많지만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는 교훈을 저는 얻을 수 있었네요. 자, 저도 여러분도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댄처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